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리보청은 리징이 집을 습격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었죠. 리징한테 제대로 놀아당했으며 이 발가 벗은 채로 쫓기고 났었는데요. 하여 쏘앙차오 큰놈이 멘즈가 아주 제대로 깎였답니다. 그러면 리징이 신고를 들은 경찰들은 어떠했을까요? 네, 그 경찰들은 이 쏘앙차오 큰놈이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놈은 무조건 다시 돌아와서 이 복수할 거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그러면 요번에 두 번째로 되는 이 체포 작전을 짜야겠죠. 경찰들은 피해자인 리징과 작전을 의논하게 되었답니다. 저 우리 경찰들 작전에 잘 협조해야 돼요. 알았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하오. 매일 밤 좀 야한 옷을 차려입고 그 쏘앙차오 큰놈을 유인하면 돼요. 그리고 놈이 나타나죠. 하지만 그래도 이 꾹 참고 놈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 그놈아가 이 철설철설기 다 끝나고 정액을 쏜 다음에야 이 우리가 나타나서 놈을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뭐? 테이크. 네, 리징은 그 경찰들을 향해 침을 콱 뱉었답니다. 니네 또 우리 애매한 평민들을 갖고 장난질하니? 저번에 우리 동네에 짱쉐라니 그 쓰레기 작전에 얼려갖고 에? 공짜로 한판 당한 거 내 모를 줄 알았니? 그러한 헛소리를 짓거릴 거면 지금 당장 꺼져라. 어? 그러자 다 알고 있었니? 네, 이미 그 쏘앙차오 큰놈의 이야기는 뭔 뉴스처럼 전파력이 엄청나서 전 베이징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난처해합니다. 싫다는 걸 강제로 시켜서 미끼로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에? 하지만 이때 한 여자 경찰이 선뜻 나서는 거였답니다. 이 여자 경찰은 경찰 대대의 암호랑이라고 불리는 리메이였었죠. 그래, 우리 경찰계의 암호랑이. 너 이 암호랑이가 두 다리로 꽉 조이기만 하면 뭐 우리가 나설 필요도 없겠는데? 그렇게 리메는 리징을 대신하여 미끼로 하게 되었었는데요. 리징이 옷을 입고 또 리징처럼 이 머리를 다듬고는 맨날 그냥 집안에서 빈둥빈둥 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쏘앙차오 큰놈은 과연 나타날까요? 네, 사실 이놈은 이미 이틀 전부터 와서 이 분위기를 살폈다고 합니다. 이놈도 요번에는 이 경찰들이 매복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거였죠. 그렇게 이틀 동안 잘 관찰해도 조용하자 리보청은 또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리보청은 또 먼저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확인하느라고 요 조용하게 주방 창문으로 들여다봤답니다. 역시 그녀는 이 등이 다 훤히 파여있는 잠옷을 착 차려입고는 그 주방의 창문을 등지고 앉아있는 거였답니다. 그래, 오늘 한 죽을 정도까지 밀어줄게. 리버청은 이빨을 꽉 악물고는 곁에 망치를 축혀들었답니다. 네, 이번에는 복수를 하러 온 거였으니 뭐 가만히 들어가서 옷을 벗고 먹어가 없었답니다. 그냥 주방 창문을 쨍그랑 하고 깨고 들어가면서 이 제대로 겁을 주려고 그런 거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어? 뭐야 저거? 갑자기 집안에서 담뱃불이 보이는 거였답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 아내 여주인이 지금 담배를 꼬아물고 쭉쭉 들이빠는 거였답니다. 에? 저거 뭐야 저거? 사실 이 리메는 비록 여자였지만 유도 실력과 격투기 실력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당시 베이징 경찰계의 에이스였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엄청난 담배 골초였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세 갑씩 피우던 그녀는 이틀 동안 작전을 위하여 못 피우게 하니 뭐 거의 미치기 직전이겠죠. 하여 더는 못 참고 이 담배 한 대를 뽑아서 빨았는데 그걸 마침 리보청이 본 거였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야. 리보청은 이미 리징을 너무나도 많이 관찰하여서 이 여자는 담배를 안 피운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여 저거는 무조건 리징이 아니고 경찰이 대신하여 매복해 있는 거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였답니다. 그제야 리보청은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하고 흘렀답니다. 야, 까딱하다가야 골로 갈 뻔했네. 이제는 여자 경찰까지 내세워서 저러한 생쇼를 하니 경찰놈들이 이제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야. 리보청은 피식 웃으면서 떠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저놈 잡아라!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이어 사면팔방에서 이 경찰들이 와! 하고 일떠서는 거죠. 네, 사실 경찰들은 이미 아주 은밀한 곳에 매복해 있었으며 그 리보청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감시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놈이 안으로 들어는 안 가고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니 그냥 할 수 없어 일떠난 거였죠. 그러자 리보청은 와! 하고 냅다 도망치고 그 뒤에는 또 여섯
명의 경찰들이 와 하고 뒤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 보총이 와 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달리고 보니 저 뒤에 경찰들이 점점 뒤떨어지더니 이제 아예 안 보이는 거였답니다. 뭐야? 내 달리기 속도가 이 정도였니? 사실 리보청은 시골 촌놈이다 보니 그 누구랑 뭐 달리기 경쟁을 해볼 일도 없었답니다. 그냥 솔직히 남자들이라면 다들 자기 정도는 달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달리기를 겁나 잘하는 거였네. 리보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숨은 재주를 발견하게 된 거였죠. 그러면 이 뒤에 경찰들은 어떠했을까요? 할딱할딱 하면서 쫓아가던 경찰들은 덜썩 주저앉으면서 야 저놈 저거 뭐야 저거 달리기 선수 아니야 저놈? 라고 그냥 한탄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이 여섯 명의 경찰들은 머리를 수그리고 경찰 영도 간부한테 찾아가서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었다고 합니다. 경찰이란 놈들이 신체 단련은 안 하고 맨날 나라에서 주는 공짜 밥들을 처먹어서 그 피둥피둥 살찐 꼬라지들을 좀 봐라 이놈들아. 국가가 이러한 돼지들을 키워서 어따 쓰니? 네, 이 고층 간부 놈은 지도 이 금방 잡기 전에 살이 제대로 오른 암돼지처럼 생겨갖고는 밑에 것들을 욕하고 있었답니다. 저기요 국장님, 제가 이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우리 달리기로 못 잡으면 오토바이로 잡으면 되잖아요. 놈이 아무리 뭐 빨리 달려도 오토바이를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에? 이 돼지 같은 경찰놈은 지금 자신이 아이디에 우쭐해서 아주 신나 있었답니다. 에? 그러자 명도 간부는 손을 휙휙 저으면서 와보라고 했답니다. 예? 이놈은 지금 자신이 생각이 기가 막혀서 칭찬을 받는 줄 알고 또 했어 해 하면서 다가갔답니다. 하지만 날아오는 건 짱 하고 귓바망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야, 너 이 대가리 안에도 살이 쪘니? 어? 그런 놈이 산속으로 도망치면 오토바로 산속으로 올라갈 수 있겠니? 오, 그렇구나. 알겠구나. 그제야 이 똥땡이 경찰은 뒷머리를 쓱쓱 긁으면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또 한 놈이 손을 천천히 들었답니다. 저기요 국장님, 저번에 우리 성에서 이 경찰들 운동대회를 했잖아요. 그번에 1등한 놈이 100m를 11초에 달리던데 그쯤 하면 이놈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 그 경찰을 불러다가 요놈 잡으면 어떨까요? 뭐? 그러자 령도 간부는 또 손을 허이허이 저으면서 와보라고 했답니다. 아이고, 또 얻어맞아야 되는가? 그놈은 한참 쫄아갖고 이 령도 간부한테 슬금슬금 다가갔는데요. 니 괜찮다? 어? 아가 아주 똘똘한 애구나. 야 말대로 허북성 경찰 1등을 불러드려라. 요번에야말로 쌍초 큰 놈을 잡아다가 확 그냥 쌍초 작은 놈으로 만들어버려라. 알았니? 네, 그렇게 베이징 당중앙으로부터 경찰 중의 엘리트 경찰인 찐무라고 부르는 경찰이 척 등장하였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죠? 이 엘리트 경찰과 리보청을 맞붙게 하는 것 뿐이겠죠. 생각 같아서는 엄청 힘들어 보이시죠? 리보청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 경찰들 추격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범행을 저지르겠나요? 네, 하지만 리보청 이놈은 정말로 간을 아주 집에다 두고 다니는지 아직도 쌍초 바닥에서 살판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놈이 이제 자신감으로 붕붕 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그 천하무쌍이 달리기 실력까지 발견한 그는 더더욱 경찰들을 쓰게 안 본 거였죠. 그렇게 아주 대놓고 이 정액을 뿌리며 다니던 리보청은 드디어 찡무와 척 맞붙게 되었답니다. 그때 리보청은 또 등에다가 큰 자루를 하나 메고 있었다는데요. 그 자루 안에는 또 한 판 끝내고 챙긴 잡곡들이 한 10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었답니다. 이러한 잡곡을 등에 맨 채로 이 도망을 쳐도 3초에서 5초만 지나면 금방 따돌릴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리보청은 앞에서 느슨하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 10초 정도를 이 달리고 뒤를 돌아보니 어라? 헐, 이 경찰놈이 자신을 거의 따라온 거였답니다. 아야, 아짜짜 했다야. 너 이놈 어디서 좀 달렸니? 이젠 제대로 달려야겠는데? 리보청은 등에 메고 있었던 잡곡 자루를 확 부리고는 제대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에?
이놈이 어디 선수였나? 그렇게 몇 분 정도를 달리고 달려도 뒤에 경찰을 따돌릴 수가 없었답니다. 또 그놈은 이 체력도 좋아서 속도가 전혀 수그러지지 않았고요. 어허, 이놈이 어디서 좀 놀던 놈인데? 리보청은 이제 한쪽으로 달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걸 한번 써보자. 리보청은 뒤에 찐물을 달고는 논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논밭은 평지와는 많이 다르죠. 옥수수 줄기들을 쫙쫙 사선으로 잘라내서 그 논밭 위에 남겨진 거는 이 날이 시퍼렇게 선 줄기들이었죠. 만약 그거 밟거나 그 위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논밭은 이 땅이 뭉글뭉글하여서 발이 푹 빠졌다가 나오고 또 비틀비틀 거리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찐무는 어렸을 때부터 대도시에서 이 곱게 자랐으니 이러한 논밭을 언제 걸어나 봤겠나요? 대뜸 그냥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푹푹 빠져서 걷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평지에서 100m를 11초에 달린다 하지만 이러한 논밭에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앞에 쏘앙초 그놈은 달랐었죠. 이놈은 워낙에 시골의 논밭에서 자란 놈이다 보니 그 위에서도 아주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리보청한테 논밭은 그 평지에서처럼 달리는 거라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슝 하던 리보청은 아예 시선에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이 경찰계의 달리기 고수도 이 머리를 푹 숙이고 돌아갈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심지어 찐무는 논밭에서 쫓다가 발목을 삐끗하여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말이었죠.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던 경찰 고층 간부도 이 한숨을 푹 하고 내쉬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리보청의 악명은 더더욱 날리기 시작하였으며 이 호칭이 하나 새로 붙어지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페이모퇴라고 이 날아다니는 다리를 가진 놈이라는 뜻입니다. 범죄자로서 두 개의 호칭을 가지면 날아다니는 놈은 아마도 이놈이 처음이었을 텐데요. 그 뒤에 리보청은 경찰 놈들이 이 전문적으로 베이징 경찰 100m 1등을 모셔다가 자기를 잡으려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리보청 이놈은 더더욱 으쓱해놨죠. 나의 이 비상한 머리와 이 날아다니는 다리를 갖고 있는데 그 누가 내 앞길을 막을 수 있겠냐 이거였답니다. 그리고는 더더욱 미친 듯이 그 여자 집들을 털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경찰 측은 이제 어떠했을까요? 이제 이놈에 대해 어떠한 방법도 없었을까요? 놈이 논밭으로 도망치면 따라잡을 자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드디어 우리 비밀병기를 사용해야겠네. 여봐라, 비밀병기들을 당장 현장에 투입해라. 요번에도 놈을 못 잡으면 너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알았니? 다들 그냥 다른 직업들 알아봐. 그러면 이 고층 간부가 빼든 비밀병기란 건 뭐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